예, 그냥 다 파헤쳐 봤습니다. 그래서 입자로 한 게, 예, 이렇게 발견이 좋고요. 이렇게 뿌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8월 7일 날 영상 올린 게 있었습니다. 고무나무 취목을 8월 7일 날 요거 올린 거고요. 두 군데에서. 그 다음에 8월 8일 날이 꽂이라든가 줄기, 정화삼목 그렇게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무나무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주 확실하게 삽목이 되는 그런 수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떼어내도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실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 봄이나 내년 아무 때나 떼어내도 됩니다. 그래서 실내 들어가니까 따로 보온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대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 또 한쪽에도 이렇게 뿌리가 크게 벌써 돌고 있죠. 돌아가지고 뭐 파랗게 됐습니다. 갈변돼 가지고 파랗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취목은 아무 수종이나 대나무 외에는 100% 성공을 해지되는 게 취목이다. 모두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친 김에 입꽂이 했던 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가까운 가온 안에는 그 온실에 들여놓은 게 있습니다.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온실 한쪽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했냐면 이 잎을 가지고 돌돌 말았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열 껍쟁이 되는 그런 잎을 가진 고무나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잎을 고무줄로 돌돌 말아 놓은 상태였었는데 세달 정도 지나니까 고무줄은 다 사갔어요. 사가서 빼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꼽아 놨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00% 다 발견을 한 거예요. 어느 거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입자로 끝에서부터요. 끝에서부터 또 새순이 올라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적어도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지 이제 새순이, 새싹이 또 나오는 거니까요. 아예 좀 하나 파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입자로 한 것도 있고, 입자로 절반 정도 잘라서 넣은 것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로 발근 아주 잘 됐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와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가에 있는 게 입자로 절반 자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형태도 되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입자로 절반 잘라서 했던 삽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올 거고요. 새싹이 나올 거고. 가랑꼬에가 빠르면은 4개월 정도 걸리듯이 이것도 그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더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 좀 번긋해진 게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새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고무나무는 안 마르고 이렇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고요.
잎이 넓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 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되셨고 요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흑진주 삽목한 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고요. 요거는 모나라벤더 삽목했던 게 또 따뜻하니까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